아마 이거 추녀, 아, 귀녀, 귀녀 잡는 걸 거야. 잠깐만, 수령 변경? 수령 내가 뭐 끼고 있지? 시어샷 쓰고 있지? 자, 가보죠. 진행해볼게요. 오씨, 너무 위험하다. 와, 근데 공속이 왜 이리 빨라? 확실히 근데 패드는 적응해야 해. 맞아. 적응 안 하신 분들 좀 힘들긴 해. 근데 공속에 뭐 플러스가 있나? 혹시 공속이 진짜 빠르다. 빨라진 것 같은데. 오, 좋아. 이쪽으로 가고. 이 아이템 볼트 조심해요. 여기서 가면 낙사.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낙사기 때문에 조심하고요. 자, 진행하고. 여기서 일로 가서 이제 일로 가서 저 아이템 먹을 수 있고요. 저 아이템 마주 보는 거. 그냥 마주 보고 있다고 해서 들어가면 그냥 낙사. 일단 이쪽은 아마 뭐가 나오더라? 고블린, 아 고블린 나오는구나. 야, 너 뒤져라. 아이. 아, 겁나 씨. 어디 그 카파? 카파의 득닥치? 쟤 근데 무조건 있나, 카파? 자,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. 여기서 왼쪽으로? 왼쪽으로 해서 내려가고. 이거 굳이 쌀 필요 없으니까. 여기서 오른쪽으로 하면 이제 온천. 지금 오른쪽에 온천 보이죠? 온천도 가실 수 있어요.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온천, 저 보이는 오른쪽에 가고, 이건 진행반이야. 그냥 쭉 가면 진행반이야. 조심하고. 어, 나 얘들 싸우기 싫어. 그냥 갈란다. 이쪽으로 가면 이제 또 저쪽에 오른쪽에 그 두 번째 웨이포인트가 있어요. 웨이포인트가 있는데 이쪽으로 아직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. 아이씨, 골치 아프고 귀찮아.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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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난 이미 죽어있다. 랩체가 높아지니까 잡기 좀 겁나 힘들어. 아이템 먹고? 아이 이게 아이템 먹으러 오는 거라가지고 열쇠는 누구한테 얻지? 야규요. 열쇠는 얘한테 써. 여기는 아이템 먹으러 오는데.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해요. 저 문을 열기 위한 열쇠가 있는데. 불은 그냥 뭐 계속 지속 데미지? 아, 내 아이고. 어우, 야, 씨. 조심해. 이렇게 한 방에 쭉 가기 쿵. 한 방에 훅 가기 때문에. 자, 여기서 올라가고. 아 근데 난 지금 숫돌이 많이 필요한데 숫돌로 안 나오려나? 오 야야야 갇혔다. 내가 갇혔다. 실수다. 상관없지만 지붙은 적이 짜증. 이게 열쇠일까요? 맞네, 열쇠. 열쇠. 기어타키지 열쇠 먹었죠?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이제 문 열려있는 거? 다시 마을로 돌아가고. 이쪽 문도 열리나? 아, 이쪽 문 그냥 쌩으로 열리나? 야, 몸이 너무 많은데? 어? 아, 갔다. 그 본인의 인터넷 상태에 따라가지고 틀리죠, 허드린이. 그냥 바로, 근데 바로 왼쪽으로 가도 돼요. 그게 아이템 이제 알려드리려고. 사람들이 잘 모를 만한. 이쪽이 돌아가지고 이쪽 뒤로 보면 있어요. 기어타지 열쇠 써가지고 아이템 먹을 수 있어요. 요거 알려드려. 요거 모르죠. 자세히 안 보면 놓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. 그런 아이템 주는지 모르겠다. 아씨 온갖 잡음 다 먹어. 아이템 먹고 와도 돼. 이씨 안 먹어도 되는 아이템. 오야 왜도 왜 이리 많아. 아따 씨 여기도 있나? 없죠? 여기는 아이템 있는데 지금 위에 차라가지고 목이 좀 많이 나오는데. 자 여기 기어타지 열쇠를 써가지고 기어타키지 열쇠 금방 보스 진짜 금방 가요. 보스 벌써 왔죠? 필요 없어. 그냥 제끼고 생각하면 그냥 바로 보스 전돌이. 어 뭐야. 이거 뭐야? 보스 다 올려가는 이렇게 컷신에서 그렇게 뒤져 있네. 달리면 돼요. 매우 상당히 뭐 어렵지 않은 간단한 편. 아 고마 쳐라 좀. 아, 갈 거다.
와, 피 따른 상태야. 오야, 큰일 났다. 피 따라 있는 상태인지 몰랐는데. 와, 뭐야, 얘 왜 이렇게 길어? 저 패턴 원래 없었는데, 저런 거. 그냥 쓸 거 할게란 말이야. 잡는 공격 조심하고, 한 방이니까. 오! 다행이다. 오! 뒤집고 있다. 오십시오, 아유. 방심하면 안 되겠다. 아, 그건 상관없어요. 쓸데없는 발 치우는 거라. 이렇게 보스 추녀를 잡았어요. 기념. 이게 그 히데요시의 엄마인가? 아마 그럴 거예요. 기녀? 기녀. 히데요시의 엄마? 목을 메고 자살했었나? 아마? 무슨 사건을 통해가지고 자살했었거든? 그래, 그 영혼이 이제 저렇게 원령기로 남아가지고.